교감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. 그 교감 선생님의 고향이 함경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저 두메산골 어디였는데 그분이 그때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. 냉면은 말이야 겨울에 먹는데 우리 고향에서 어떻게 먹었냐 하면 말이야 눈이 흐리까지 막 왔었을 때 그 눈을 헤치고 주막에 가는 거야. 주막에. 그러면 주막에 가면 주먹이 혼자 있는데 그 냉면기 나무로 틀 만들어져 있는 국수 내리는 틀 그 혼자서 못 하거든요. 그걸 틀어가지고 가마솥에 올리고 불 떼고 메밀 반죽을 해서 넣고 누르고 하는 것을 주모와 손님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. 방 구들은 떨떡할 거네요. 근데 뭐 우풍은 심하고 위는 춥고 바닥은 자글자글자글 끓고 거기 앉아서 냉면 그 동치미 국물에 말아주고 있는 거. 거기다가 돼지고기 한 점 정도만 있으면 돼. 그걸 한 그릇 꾹 먹고 나서 그 따끈따끈한 구두에 이렇게 배를 깔고 두루눕는 그러면 속에서 꾸르륵 꾸르륵 냉면 그렇게 먹는 거야.